자, 그 다음 거 봅시다. 키포인트 2가 봅시다. 문제 다 풀고 근거 써오세요. 알았죠? 근거 쓴 거 잊지 마세요. 근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다섯 개 빨리 봐야 되는데. 자, 볼게. 키포인트 2. 뒤에 오는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파악하자. 이렇게 돼 있죠. That, 위치, 그리고 what 구별이 가장 대표적인 빈출 포인트다. 이건 너네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갔었어도 무조건 시험 문제 계속 만나는 것들이야. 알았냐? 이 세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모르면 이건 어법 제대로 안 배운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보러 갈 거예요. 한번 봅시다.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오는 구조, 오는 거. 관계대명사 대신하 위치는 선행사를 대신하면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 접속사란 말이라고 그랬고 대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선행사랑 똑같은 게 써 있었을 텐데, 즉 대명사가 써 있을 텐데 그게 날아가는 거고요. 접속사의 기능도 같이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What은 문법책에 보면은 관계대명사 파트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항상 얘는 불완전한 명사 자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야. 알았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다음에 전사의 목적어 자리 들어가고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여야 된다. 관계대명사라고 내가 칭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거든요. 근데 what은 명사절이에요. 됐어요? 두 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what은 우리 뭐라고 그러지? 바꿔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얘죠. The thing that 혹은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데 S요. 괄호 차 있는 거 보입니까? 이거 잊어먹지 마시라고. 그래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명사절은 단수 취급하지만 what은 복수 취급할 때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1학기 때 내신 때 했었어. 이탈리아 여행기할 때. 알았냐? 거기에 왓절. 그 운하를 둘러싸고 있는, 나한테 인상을 주었던 건 그 운하를 둘러싸고 있는 빌딩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왓절이 주어자로 나왔는데 그때 동사가 뭐였냐면 월을 썼었어요. 왜요? 나에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운하를 둘러싸고 있는 빌딩들이었다. 이거 가리키는 게 빌딩들이라며. 그래서 워 쓰는 거야. 됐냐? 이렇게 예외적인 건 빼고는요, 왓절도 단수 취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절 중에 얘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단수 취급해요. 뒤에 완전한 구조가 없는 경우, 명사절 접수사 that 나와 있고요. 아래 쫙 써 있는데, that은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that인데 앞에 명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명사가 있는 경우에서 뒤에 that이 나왔을 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다. 올 수 있는데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면 이 that은 바로 뭐라고 그랬지? 본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했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얘는 뭐라고 그랬지?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앞에 명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보자. 일단 명사절 접사 대시요. 얘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었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인데? 만약에 얘가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동격자리를 이끈다 라고 돼 있는데 주어자리에 써있는 패턴 한번 볼게. 주어자리에 써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 that,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문서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어자리 체크하시고 얘가 진짜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주어자리 쓰게 되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근데 우리 뭐요? 전사 뒤에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in that하고 except that이요. 그것만 알아주시라고 그랬죠. 그럴 때 접속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걔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 동격이요. 금방 얘기했던 거죠.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아래 예시가 다 써있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The fact that. 제일 많이 나온 거죠. The fact that. 아마 우리 모의고사나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봤었죠. 그래서 뭐뭐 하는 사실, 뭐뭐 하는 생각, 뭐뭐 하는 개념, 뭐뭐 하는 가정. 이렇게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다 동격의 대시더라. 뒤로 완벽한 문장. 그 다음 접속사 in that. 요거 나와 있네요. 뭐뭐 하는 점에 있어서. 됐어? 근데 여기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여기 in 자리에 except도 전치사 올 수 있다. 얘 좀 써놓으시고요. 안 써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 이제 좀 아시고. 뭐뭐 이외에도 뭐뭐를 제외하고 해야 되시죠. in that은 뭐뭐 하는 점에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내가 고의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그랬었지. 어떻게 기출 나왔었는데? in, that 딱 나오고 여기 밑줄이 딱 쳐져 있는데 뒤에 동사를 딱 써놨어. 됐어? 틀렸다고 잡아냈었어야 돼. 알았죠? 잊어먹지 마시라고.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된다고.
그냥 여기서 기출이야. 그 다음 기타 출제 패턴 정리 갑시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끄는 절 안에서 무언가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되면 불완전한 구조가, 그 다음 부사 역할을 하면 완전한 구조가 옵니다. 뭐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관계 대명사 얘기하는 거잖아. 됐니? 얘는 뭐 얘기하는 건데? 관계 부사 얘기하는 거. 됐냐? 대표적인 거. 그래서 이 경우 오는 경우를 보자.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오는 경우, 관계 대명사 얘네들이요.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구조죠. 그죠? 됐어?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그 다음 의문대명사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대명사 후, 위치, 왓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가 옵니다. 그 다음 복합관계대명사라고 써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얘인데 이건 볼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거야. 앞으로 이거 개념, 이론 설명 끝나면 뒤에는 다 문제야. 알았냐? 다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론 들을 때 정확하게 들으시라고. 이거 딱 나누면 복합이란 말하고 관계대명사란 말하고 합쳐진 거지.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머릿속에 있어야 돼. 됐냐? 그리고 나서 복합이란 말만 뭔지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복합이란 말은 딱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뒤에다가 뭘 붙인다? 에버를 붙인다. 이거 먼저 알아두시고. 됐냐? 에버 붙이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요번에 시험을 못 본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그럼 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복합적이란 말은요, 문장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 경우야 명사절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절로 쓰일 때도 있다. 문장에 따라서. 됐어?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그래서 이름이 복합이란 말이 붙은 거야. 알았지? 명사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데? 저기 예를 들면 뭐 위치해보 얘기해줄까요? 후해보나 위치해보. 위치해보 얘기합시다. 얘가 명사절 자리에 들어가면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야. 됐냐? 근데 만약에 부사절로 쓰였다면 어떻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건데? 아, 일단 명사절로 쓰인 예를 봅시다. 여기 뭐 있나요? 후해보, 와래보, 와래볼까요? 와래볼. 그 다음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뭔가 목적어 없겠지.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주어가 빠지거나 이제 빠지거나. 아니야. 그리고 나서 동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뭔데? 주어자리에 쓰인 명사절로 쓰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문서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얘가 진짜 동사. 이게 명사절로 쓰인 경우. 아니, 명사절에서도 주어자리에 쓰인 경우. 아니, 부사절로 쓰인 건 어떤 경우인데? whatever,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데? 부사절. 왜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잖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 부사가 하는 일이야. 아, 부사처럼 쓰였네? 근데 안 해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네? 그럼 절이네. 그래서 이름이 부사절. 됐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개념부터 알아두시라고. 어렵잖아. 알았지? 문장에 따라서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다. 요거. 아니, 내신 때는 뭐 조심해야 되는데? whatever 자리에 however 안 쓰도록 조심하시고 however 자리에, however는 복합관계 부사야. 아, 예전에 고3 모의고사 트렌드에서 whatever 쓸래, however 쓸래 시험 때 존나 많이 나왔었다고. 알았냐? 그러니까 바꿔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 명사절일 때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 whatever를. whatever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anything that, anything which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아니, 그 다음 얘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는데? no matter what 바꿔 쓸 수 있는 걸 알아두셔야 하고 문장에 따라서. 그러면 내신 되면 끝이야. 알았냐? 안 그러면 영적 조심이야. 그거밖에 없어. 됐어? 시험되는 그거야. 뒤에 완전한 구조가 오는 경우 갑시다. 관계부사 다 알고고요. when, where, why 하고요. 그 다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것도 알죠? 뒤에 완벽한 구조가 옵니다.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의문부사 when, where, why 하고 얘네도 마찬가지지. 얘네도 뒤에는 완벽한 구조가 옵니다. 복합관계 부사네. 복합관계 부사. 그럼 얘는 왜 복합이란 말이 붙었을까? 복합 관계 부사는 일단 머릿속에 관계 부사라는 말이 먼저 있어야 되고, 복합은 아까 얘기해 준 거랑 똑같아. 에버를 붙인다. 됐어? 근데 두 번째가 달라. 아까 얘는 명사절 아니면 형용, 부사절로 쓰여서 복합이란 말이 붙는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절로 쓰여. 부사절로만 쓰여. 근데 그냥 일반적인 부사절로 쓰일 때도 있고 해석상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쓰일 때도 있어. 그래서 복합이야. 문장이 달라서. 됐냐? 얘는 그냥 부사절이 맞는데. 됐니? 해석이 달라지더라. 알아두시면 돼. 됐냐? 이래서 복합관계 부사라고 얘기해. 알았어? 됐어? 아,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 아래 1등급 고수하기 갑시다. 너희들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정리를 잘 해놨어. 가보자.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얘네들은 대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불완전합적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볼게요. Some of the curses, 그 과정 몇 가지는 that 내가 들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내가 수강했던 과정들 몇 가지 지난 학기에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문서 가면. 됐냐?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사 대절이 이끄는 대거에서 목적어가 없다. 그 다음, give me an example of 나와 있네요. what?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다고 했죠.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로 된다고 했지. 그치? 나에게 예를 좀 들어줘봐. what you said, 네가 말한 것에. 쓰니? said라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됐어? 근데 여기 잘 봐. 전치사 뒤에 쓸 수 있고 뒤에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what 쓰는 겁니다. 알았죠? 됐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No one remembered. 어느 누구도 기억 못해. Who had left the message? 여기요. No one 주어입니다. Remembered 동사입니다. 구문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니 who 끊으시고 had left 끊으시고 후는 뭔데요? 의문사 겸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됐니? 구문서를 펴야 돼. 알았죠?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아래 뭐라고 써있어? 의문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 had left the message에서 주어가 없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의문사 겸 주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냐? 그래서 누가 그 메시지를 남겼는지 어느 누구도 기억 못한다. 됐어요? 그 다음요. whatever요. 예, 볼래요? You 주어입니다. Can take 동사죠. Whatever you want. 목적어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에 쓰였습니까? 명사절 자리에 쓰였습니다. 됐니? 그리고 뒤에는 뭐 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너는 take 가질 수 있어.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느 것이라도. From the fridge. 냉장고로부터. 흔히 이 whatever는 뭐? anything that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며. 아, anything what으로 바꿔주면 돼. 이해됐어? 아, 그렇게 바꿔주면 돼. 아, anything that도 되고요. 흔히야, 그 다음 뒤에 넘어가 볼게. whatever happens,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앞에 몇, 이거 봐봐. 얘 볼 때 이거 무슨 절이었어? 목적어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명사절이었지. take 뒤에 걸리는. 흔히 명사절 뒤에 거 볼래. whatever happens 구문서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치? 이게 바로 부사절이야. 얘가 이거 수식하거든. 이건 명령문이고요. 근데 이게 부사절이야.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간에 stay cool 침착함을 유지. 됐냐? 부사절. 그래서 이름이 복합이란 말이 붙은 거야. 문장에 따라서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이해 됐냐?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듯이 뒤에 불완전하다는 건 여전히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태는 유지하되 복합이란 말은 명사절로 쓰일 수 있고 부사절로 쓰일 수 있다.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 관계부사, 의문부사, 복합관계부사 whenever, wherever, however는 부사이므로 제외에도 이끄는 절은 완벽하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완전하다. 그치? 자, 한번 볼게. 줄리, 7월달하고 8월달은 are the months, 달인데 when이요? 관계 부사네요. 구문석하면 이렇게 하셔야죠. 됐어요? Most people go on a holiday. 이
이게 진짜 부분석이잖아. 됐냐? 아, 그래서 관계부사 when입니다. 뒤에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얘들아, go 자동사야. 이거 완벽한 문장이라고. 알았냐? 아, 휴가를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the head office. head office가 본점이란 뜻입니다. 본점이요. 그 다음, branch, 여기요. branch office가 지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맘스터치 후곡 브랜치 하면 후곡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분점 얘기하는 거야. 본점은 has not made 결정을 못 내렸네.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을 about, 뭐에 대해서, 여기요. 근데 잘 보세요. 전치사 쓰였죠. where, 얘는 뭘까요? 우주동입니다, 이거. 언니,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며. 목적어 자리에 의지동 들어간 거라고. 나 여기 봐봐. 니네 간접문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냐? 그러면서 니네 뭐 외웠었는데? 의지동 외웠었잖아. 근데 얘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만 간접문이라고 얘기하고, 얘 원래 명칭은 의문사절이야. 의문사절. 의문사절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야, 저거. 알았죠? 그래서 의주동이라고. 정유가 내적인 갈등을 계속하고 있네? 아니, 졸면 그냥 졸지, 왜 인성을 졸라게 쓰면서 졸아? 싸우냐, 누구랑? 네 안에 있는 다른 놈과 싸우고 있는 거야? 졸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뭘 내야 내면 죽어버릴까, 저걸. 의주동입니다. 어디에다가 지점을 위치할지, 위치시킬지에 관해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했잖아. 의문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아니에요. 알았어요? 의문사라고요. 의주동이라고. 그 다음, 안에 있는 거. Whenever I go to that mall. 우리 whenever는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whenever는 each time, every time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뭐 할 때마다입니다. 이거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데? ADM이야. 부사절이라고요. 됐어요?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죠. 주어, 동사, ADM. 그 다음 주어, 동사, have a hard time, ing. 이거 많이 외웠었고. 아니, 내가 그 쇼핑몰에 갈 때마다 나는 주차 장소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는다. 됐어요? 아. 복합관계부사 whenever입니다. 얘는 부사절이야. 때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주어, 동사, 부사 후에 완전한 구조이다. 됐냐? 어렵지 않아. 그 다음 however you do it. however. 그러나 아닙니다, 이거. 알았죠? 뒤에 3형식 완벽한 문장이다. you do it. the result. 주어, 동사, 부어. 네가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 however 쓴 거야. no matter how로 바꿨을 수 있어. 이해됐어? 네가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을 거야. 됐냐? 아래 주의 읽어봅시다. however는 형용,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동사 뒤에 있어야 형용사나 부사를 주어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주어가 추상명사일 경우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고개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좀 지우고 갈게요. 추가적으로 나 봐봐. 내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whatever 그 다음 however라고 했죠. 두 개 중에 뭐 쓸래? 이거 물어봤잖아. 개념을 알아두면 찾을 수 있어. whatever는 명사절로 쓰이거나 부사절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아니야. however는 뭔데? 부사절로 쓰이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아니, 차이점 봐봐. 이 차이로 찾는 거야.
알았죠. 두 개 찾는데. 됐어? 그리고 하우웨어는 뭐 조심하라고 그랬지? 어순배열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우웨어 형용사 부사, 형용사 또는 부사, 주어 동사. 그럴 때, 아, 여기서 행동을 하자. 여기, 아우, 말이야. 여기, 형용사 부사.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누구 보고 써야 된다고? 얘 보고 써야 돼. 됐어? 원래 얘는 어디 있던 건데? 동사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끌려온 거야. 알았죠? 그래서 형사 쓸래, 부사 쓸래 많이 물어본다. 근데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주어가 추상명사일 때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지. 얘가 있냐? 그럼 시험 좋게 낼 건데. however 딱 쓰고. 형용사, 부사 두 개 중에 골라. 주어 딱 나와 있고 없어. 뭐 골라야 돼? 비동사가 생략됐겠구나. 이 생각하셔야 된다. 아라님, 그거 조심하시면 돼. 추상명사일 경우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아니, 뒤에 동사를 보고 얘를 맞춰야 되는데 동사가 씨발 없어. 어떻게? 이거 추가되지. 이해 됐나요? 이것만 조심하자고. 알았죠? 참고로 모의고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 내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면 낼 수 있어. 알았지? 내신에서는. 그것만 조심하시라고요. 알았죠?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저 여가 내적인 다툼 뒤에는 졌구나. 결국은. 졌어. 그 다음 가볼게. 아, 여기 한번 볼게. 이 문장 보시면 알겠네요. He agreed that. 그는 동의했습니다. Drastic change. 급격한 변화가 was needed. 필요하다고. 아무리 great the risk인데 봐. However 나왔어. 여기 밑줄이 쳐 있어. 형용사 또는 부사 쓸 수 있대. 주어 더 리스크 나왔어. 근데 이게 없다고. Great을 몰라야 된다고. Great 틀린가 아니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알았냐? 그거 알고 싶은데. 그 다음. Whichever, whatever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해. 얘네 두 개는 뭐라고 그래?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얘기해. 근데 이름 잘 들어봐. 형용사래매. 그럼 뒤에 뭐 넣어야 돼? 무조건 명사 써 있어. 됐어? 명사 써 있다고. 됐냐? 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뭐 배울 때? 의문사, 초정사 배울 때 배웠다고. 됐냐?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what이나 which 뒤에는 what하고 which만 그래. 얘만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뒤에 명사 나오고 초정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럴 때 여기까지 합쳐서 의문사라고도 원래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나누면 의문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 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whichever, what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명사 옵니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 혹은 복합관계 형용사. Let me know. 알게끔 해주세요. 내가 알게끔 해주세요. which, 복수식한 겁니다. 알았죠? 어느 책. 해석은 똑같아. which가 됐던 what이 됐던 해석은 뭐라고 한다고? 어느라고 해석하면 돼. 됐냐? 선생님 그러면 위치하고 what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개 중에 뭐 골라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어? 뭐라고 돼? 시험 문제 안 나와. 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얘기만 해줄게. 이건 뉘앙스의 차이거든. 위치도 어느고 what도 어는데 위치는 보통 뭐 할 때 쓰냐 하면 선택권이 두 개 있을 때 많아봐야 세 개 있을 때야. 너희들이 딱 들어왔어. 책상이 두 개 있어. 선생님 어느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럴 때 which seat이야. 이해되냐? 선택을 줄 때는요. 근데 책상이 졸라게 많잖아. 여기 19좌석이 있거든? 19좌석인데 어느 자리에 앉아야 그렇게 할 때는 what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지 안 나와. 알았지? 크게 신경 쓰지 마. 알았죠? 내가 내지 말라고 그랬어. 알았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어느 책, she is older. 그녀가 어떤 책을 주문했었는지 제가 알게끔 해주세요. 의문사가 명사를 만나면 여기서 이제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치 의문 형용사와 그의 수식하는 book이 함께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다. She, 주어, has ordered,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목적어 대신에 쓰였다 뭐 이러는 거야. 목적어 얘가 목적어죠. 그 녀가 어떤 책을 주문했는지. 그냥 Let me know. 여기는 잘 보세요. Let me know which she has ordered. Let me know. 제가 알게끔 해주세요. She has. 그녀가 어떤 것을 주문했는지. Which는 which 하나로만 어떻게 목적어를 대신했다. 됐어? 그래서 목적어 자리 쓰였다. 됐냐? 아니 궁금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적어 자리잖아. 노후에 걸리면. 됐냐? 그래서 뭐? 의, 주, 동의야. 됐니? 그거 얘기한 거라고. 그 다음 안에 있는 거 Where, whichever. 이제 복합관계 형용사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명사 나와 있다고 했어요. Where, 이뻐. 야, 우리나라는 말이 참 잘 둔화가 돼 있어서 쓰다, 신다, 끼다 다 하는데 영어는 다 where야. 알았지? 여기서 where는 신발 얘기 나왔으니까 신어야. 알았죠? 신어. Whichever shoes. 어떠한 신발. Are the most comfortable. 가장 편하나 어떤 신발이라도 신으세요. 위치에브는 복합계 행사와 그에서 주고받는 슈즈가 함께 종속절에 주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Where, whichever suits you best. 어느 것이든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입어 이렇게 된 거고 위치에브는 목적어절의 주어로 명사 이렇게 되었다. 됐냐?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가 보세요. 1번 풀어보세요. 17페이지 1번이요. 고개 들어보세요. 이거 어법사가 옳은지 틀린지 물어봤어요. 예외야?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은 데는 뭐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것만 얘기해. 같은 데는 뭐야? 맞아 볼래? 맞아요. 알았죠. 해석하시면 되죠. 아니 왜? 공문서 가지고 되죠.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완벽한지만 따지시면 되죠.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 여기까지 목적으로 봅시다. 우리 제품 사면 보증사 들어있잖아. 그게 product warranty야. 알았죠? 제품 보증사입니다. 제품 보증사는 말합니다. 야, 이걸 해석한대. 선생님, 제품 보증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돼. 우리 영어 지문들 보시면 신호등은 말합니다. 간판 표지판은 말합니다. 이렇게 써.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할 땐 쓰여져 있다 라고 해석은 하지만 어떻게? 쓸 때는 능동태로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를 찾아보고 있고 여분의 부품이나 물건들을 공짜로 할 수는 있지만 but 하지만 이거 V1이고 이거 V2네요. 요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뭐 기술자의 노동력에 대한 요금은 부과가 됩니다. 너 봐봐. 너희들이 나중에 자동차를 끌어오면 알겠지만 자동차를 선생님이 딱 샀어. 근데 뭐? 타이어가 고장이 났어. 타이어를 딱 교체하러 딱 가잖니. 타이어 얼마예요? 그러면 타이어 20만원입니다. 그래. 아 그래요? 그럼 한 짝 갈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20만원을 딱 주잖아. 그러면 돈을 받으신 정비 아저씨가 뭐라 그러잖아. 장난하니? 라고 얘기를 해. 알았지? 자동차 수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공임비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뭔데? 조고인이라는 거야. 타이어값만 20만원이고 갈아 껴주는데 돈이 또 들어가. 알았지? 그래서 공임비 뭐 5만원, 6만원이 추가돼. 그래서 26만원.
이게 정가입니다. 이게 받는 금액이에요. 내 말 이해되세요? 이게 미국은 더 심합니다. 내 친구가 유학 갔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두 개가 나가지고 타이어 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뭐 타이어 값이 얼마였더라? 뭐 60만 원인가? 뭐 하여튼 60만 원인가 그랬다는데 갈아달라고 하고 영수증을 받더니 210만 원 이상인 거예요. 근데 미드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택가가 딱 있으면 옆에 이렇게 차고 있는 집들 많이 봤지. 그치? 이 차고문이 열면 이 안에를 봐봐. 모든 정비할 수 있는 부품들이 다 있어. 사람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부품만 쓰다가 다 고치는 게 미국 방식. 알았죠? 우리나라는 안 그래. 됐냐? 근데 우리나라도 공인비라는 걸 받아. 근데 미국만큼 이렇게 많이 받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다 공짜인데 고쳐주는 사람의 노동력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알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목자전 이끄는 접사 대시였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 버스로 이어진 병렬 구조. V1, V2. 아니, 구문분석 무조건 해보세요. 됐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숙제는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줄게요.